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1절로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두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마는 어디인가 보니 그 다음에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돔을 상징할 때 두마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의 후손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 이 에서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가 그들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누구를 부르요? 이사야에게 이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에게 임한 이러한 재앙들을 본그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인 그 두마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러한 재앙들이 그들에게도 미칠까 하여서 두려워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대답하시는 대답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이 오면 낮의 시간이 지날 때에 밤이 오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낮도 주시고 밤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낮과 밤의 이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 빛과 어둠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고 아침이 오면 반드시 밤이 온다라는 이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이 오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밤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밤이 오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이 오면서 하루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이 세상이 끝이 올때 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낮과 밤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낮이 있는 그 빛이 주는 역할과 밤의 어두움이 또 우리에게 주는 역할을 그 낮과 밤을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망에 대한 것,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침을 얻게 되어진 것. 그래서 이 아침과 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이 먼저 오고 낮이 오도록 세상의 이치와 반대로 그들이 그 하루의 개념이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마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냐면 이 세상은 밤이다라는 거예요. 왜이 세상이 밤이냐? 이 세상은 바로 어두움이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환한 낮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이 세상은 밤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밤이란 이야기는 어둠의 주관자, 세상 주관자의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주관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영적인 밤이다. 하지만 반드시 아침이 오리라. 그 아침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빛의 나라로 이끌어갈 바로 구원의 아침. 그 태양이 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나 남았느냐, 이제 끝이 났느냐, 이 이야기예요. 심판이 끝이 났느냐, 이 재앙이 끝이 났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할 때에 이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아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바벨론은 재앙을 만나서 무너졌지만 너희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아서 너희는 아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너희가 이 세상의 이치가 아침이 오고 난 이후에는 밤이 오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 재앙이 똑같이 임할 심판이 임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자, 우리는 이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재앙을 통해서도 두마가 그것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바로 모든 만물의 심판자인 것이고 주권자인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마가 에돔 족속을 상징한다 그랬죠. 에서의 후손. 근데 이 에서는 어떤 자였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그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는 표현 을 하고 있어요. 두마에 임하는 경고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임하는 경고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21장 11절에 두마에 대한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 음행하는 자, 이 에서와 같이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 다시 말하면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버리는 자 같은 망령된 자, 이런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살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에서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고자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혹 그 어떤 육체의 양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홀히 여기고 십자가의 그 도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버림받아질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도 그렇게 버림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그들을 회개케 할 어떤 기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세일에게 이 두마에게 지금 바벨론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는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시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 바꿔 말하면 내 심령이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심령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돌아오라, 회개하여 돌이키라. 내 심령에 예수 십자가만이 세워지도록 오직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돌아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에서에 대해서 오바다 선지자가 한 말씀이 있어요. 이 에서는 어떤 자들이 있냐면은 오바다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발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에돔 족속이 어디에 사냐면
바위 위에 바위를 깎아서 성을 만들고 그 바위 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에돔 족속이 거하는 페트라 성까지 가려면 1마일이란 되는 그 거리를 바위 틈을 따라서 한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 바위 틈을 지나서 그 성을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이 교만하다는 거야.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능히 이 땅으로 끌어내리면 우리 성을 무너뜨리겠느냐. 그렇게 그들이 교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영광이, 독수리가 높이 오를 때는 어떨 때 높이 올라요? 이 땅에 환란이 임할 때, 이 땅에 폭풍이 임할 때 그들은 높이 올라가서 폭풍 위에 거합니다. 그래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 땅에 어떤 환란이나 고통과 재앙이 임할지라도 나를 무너뜨릴 자는 없다라고 할 만큼 높이 오른 교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사이에 기들일 자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이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앞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와 같이 교만해서 바벨론에 임한 재앙이 이제 끝이 나느냐라고 너희가 호웃음치고 교만한 자리에서 그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침이 오면 밤이 오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아침일지라도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진노를 임하게 하시면 그대로 그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오바댜 1장 10절 말씀에 왜 그들에게 그럼 그 재앙을 임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 형제 야곱 누구예요? 에서의 형제가 야곱이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곱은 많은 목사님들이 교활에서 형의 것을 빼앗아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는 틀린 설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야곱은 천국을 침노하여서 빼앗은 자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버린 거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그 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거예요. 경홀이 여겨서 그걸 버린 거예요. 그거를 버리는 것은 그 천국이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 거란 이야기예요. 천국이 귀한 것으로 야곱은 아는 자였어요. 하지만 에서는 천국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유익한 것이 십자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이 에서에 버린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여서 가져갈 때는 어떤 것이 이에게 찾아올 거라는 것을 이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죽음이 찾아올 것을 이는 이미 알고 있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취한 자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가 단 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이러한 야곱과 같은 자가 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 보여지는 육체 양식, 배고픔, 그 배고픔을 이기고 그 배고픔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 아직 뭔가 눈에 나타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겠노라 하고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자들인 것입니까?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주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것은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고난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야.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육을 포기해야 되고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내 마음을 포기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따라가야 할 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얻을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걸 취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와 같은 자는 바로 야곱을 뭐 했기 때문에 네가 야곱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노를 한다. 에서가 야곱에게 행한 포악은 오늘날 그럼 어떤 겁니까? 바로 육체의 그리스찬들이 육체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체의 욕심에 정욕을 따라서 오직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서 위의 것을 찾고 찾는 성령의 사람,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포악을 떠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그 포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한 것처럼 그가 부끄럼을 당한다고 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 에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잘나가고 뭔가 큰 교회를 하고 높은 명예직에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칭찬받는 대상이 되어져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중심이 예수 십자가가 없다면 정말 그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심령이 아니라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부끄럽게 만드시고 멸절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마음이 교만한 자 그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이 에돔 족속에게 이 두마에게 한 것처럼 내 마음의 교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기 원하는 교만 칭찬받기 원하는 교만 높아지기 원하는 교만 뭔가 나라는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이 교만 이런 것 때문에 속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주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빨리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서 예수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들은 드단 대상들이여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아라비아 상인 유명하죠? 그 아라비아 사람들 그 상인들이 하나님의 이제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경고를 하면서 주님은 경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경고를 받는 그 경고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경고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16절, 17절 말씀에 나와요.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품꾼의 정한 기한과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자기 일꾼들에게 정한 기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기한이 뭐냐면 심판할 기한, 계산할 기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어느 날 포도원에 가서 소출을 계산할 날이 와서 그 종들을 보내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종들을 보냈더니 잡아 죽이고 때리고 멸망시키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니 그 아들도 잡아서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샘할 날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임금인 그 아버지가 진노하여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심판에 처하게 될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품꾼의 정한 기한 밭을 세주고 이제 그 밭에서 난 소출에 대한 샘을 하는 기한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그 1년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1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말하고 또 1년마다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물을 드려서 1년마다 죄를 깨닫게 하고 1년마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알게 합니다. 1년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일생을 말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사는 시간의 1년의 기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년이 끝나는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품삯을 정한 기한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남기겠느냐. 다섯 달란트 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뒀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한 이야기.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묻어놓던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비유도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만 바로 그 영광이 체멸되어질 때에 너희는 내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바로 14절, 15절 말씀.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그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라비아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나? 대마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대마는 이스마엘의 아들이에요. 또 16절에 말한 그 게달은 이스마엘의 그 둘째 아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대마에게 주는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임한 경고의 말씀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줄 말씀입니다. 자, 이스마엘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 육체로 낳은 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과 그 약속을 따라 난 이삭과의 차이를 우리가 잠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육체가 있을 때 육체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면 장자예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육으로 낳을 수 없는 때에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는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이 이삭에게 다 전해지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마엘이 육체로 낳은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딴 이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24절 25절을 살펴보면은 그 두 여자, 아브라함의 두 아내 같았던 세라와 하갈인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것은 비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언약으로서 그 하갈, 바로 세라의 여종이었던 그 하갈은 시내사르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다.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이렇게 또 25절에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을 아라비아라고 말한 것은 시내산에 받은 바로 율법. 하갈은 율법을 말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예요? 율법으로 낳은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육체로 말미암아서 낳는 예법. 이 율법은 먼저 장자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온 것 같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먼저 장자처럼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은 기업을 얻는 상속자는 되지 못하는 종이다. 시내산에서 그가 천사가 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임한 그 율법은 종의 법이다. 그래서 종의 법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 세라는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곳, 그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얻는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얻는 상속자, 그 기업을 가진 맏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왜 이스마엘에게, 이 아라비아 사람에게, 이 대만 사람에게 왜 지금 도망 다닌 사람들, 그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또 배고픈 자에게 떡을 갖다 주고 도피한 자들을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느냐.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의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한 자들을 왜 영접하라고 하느냐.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칼에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한 자예요. 죄 가운데에서 그 죄의 값인 재앙에서부터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도망한 자예요.
어디로? 율법 앞으로. 자,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 타고 있는 것,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그 죄가 나에게 영원한 사망인 심판을 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이 율법 앞에서 이제 피할 곳을 우리에게 가리켜 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청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자,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럼 우리가 이 죄의 사망에서 이 저주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애통하며 나를 죄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메시아를 찾고 찾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만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사망에서 이 공고한 심령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목마름에서부터 해결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무리 행하고 행하여도 율법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 심령이 배고프고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내 심령이 목마르고 이렇게 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겠나 와서 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앞에 와서 구할 때에 너희는 저희를 영접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지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아라비아가 되려면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자가 되어지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자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 삶을 얻은 자들이 이렇게 도피하여서 내게 물을 달라, 떡을 달라 하는 자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자가 되고 떡을 나눠주는 자가 되고 도피처를 마련해주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수의 말씀을 나누고 생명의 떡을 나눠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식에 거할 수 있는 도피처, 도피성이 되는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바로 너도 살고 그들도 살게 하는 영원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리할 때 내가 샘을 이루는 날, 품꾼이 정한 기한이 되어져서 너에게 와서 내게 준 이 밭의 소산을 이제 샘하자고 할 날에 네가 무엇을 남기면? 5달란트를 주었을 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주었을 때 2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너는 내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진 자가 받을 그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어지는 것 같이 내 영광이, 계단의 영광이 다 쇠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냐 하면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 맹인들아, 너희 소경들아, 너희 듣지 못하는 자들아. 뭐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아,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어졌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복음인 것을 듣지 못한 자들이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 족속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9절 말씀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맹인이 되어져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왔어요? 이방인에게 왔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 눈앞에 있어도 유의하여서 그것을 보지도 않고
귀가 열려 있어도 그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제 나팔수들을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임할 재앙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떤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면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고 정말 영혼들이 살고자 교회로 왔을 때에도 그 영혼들을 배나 지옥자식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지금 칼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정말 도망와서 살고자 하는 자들 배고파서 목말라서 정말 숨을 곳이 필요해서 온 자들을 외면하는 그러한 자들 이것이 바로 게달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모습 율법주의자가 되어지고 예수를 말하지만 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헌금 많이 내서 그러면 복받는 것 같이 잘못 가르치는 일들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무엇이 된 거예요? 게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도록 주님이 주신 그 밭에 소산을 결실을 맺도록 주님이 샘하러 오실 때에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값을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이제 주님께서 샘하러 오실 텐데 그 샘하러 오시는 그때에 내가 과연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는가 상을 받겠는가 아니면 심판을 받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든 자기 행위대로 영생을 받든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주님을 위해서 산 자는 영생에 이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있는 양식 도망쳐 온 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산성이 되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샘을 하실 때에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일을 맡겼는데 너는 참으로 그 일을 잘하였구나 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품삯을 개선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